동의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영연대는 사법부에 부영 이준근 회장을 즉각 재구속할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은 부영 공공임대주택 불량결혼 가격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즉각 선고해 전국 부영 임차인들의 피해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주 부영그룹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전국단체입니다. 부영그룹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수조원씩이나 최대한 수혜받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온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 공공임대사업자로 전국의 약 352개의 단지에 27만원화 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 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에 따른 분양결혼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해 재계 16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부영그룹 이준근 회장은 1심의 징역 5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 되지 않았고 지난 1월 5일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리를 굽혀 부영 이준근 회장을 맞이하는 한 장의 사진은 전국 각지에서 10수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전국의 수십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지난 정권들에서도 손대지 못한 부영그룹과 이준근 회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영그룹과 이준근 회장이 오랜 동안 벌여온 그동안의 악행을 하루속히 명쾌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원하겠습니다. 이준근 회장을 재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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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하라!